대공육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세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잘 안 속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속는데도 1등이에요. 가장,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속는데도 1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첫째, 세계가 다 칭찬하는,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마치 홍보 대사인 것처럼 칭찬에 맞이 않는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의가 실패한 역사였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렇게 속습니까?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데 그거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아무리 선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속으면 안 되지. 한때는 국민 60%가 속았다. 세계 117개국에서 아무도 데모 안 했는데 한국만 데모했다. 왜 이렇게 잘 속느냐? 머리 좋으면서 왜 잘 속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인류 국가를 만들 수 있어요. 통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따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가장 머리가 좋은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속는데도 1등이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사촌이 노를 사면은 배가 아프다. 요 심리가 사람을 잘 속게 만듭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은 같이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사촌이 논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런 사람한테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눈이 확 돌아가지고 촛불 시위하는 현장으로 간다. 그런 사람.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속아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잘 속아요. 또 한국에는 남 속이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남 속이는데 종사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안 속아 넘어갈 텐데 남 속이는 걸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이 참 많습니다. 일부 교사들, 일부 기자들, 거의 대부분의 공중파 방송, 거의 대부분의 야당 국회의원,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 상당수의 시민단체 사람들, 상당수의 교수들, 상당수의 신부, 승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뻔한 거짓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속이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마 100만 명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 속이는 사람이 더 머리가 좋다. 이게 한국의 아주 현실이에요. 그럼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국에서 안 속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안 속는 사람이 돼야 선거도 제대로 하고 북한의 그 대남 공장에 안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안 속는 사람이 되어야 인류국가 국민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세대에 통일도 하고 북한 동포도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선동에 안 넘어가야 됩니다. 안 속으려면은 마음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안 속느냐? 안 속는 사람을 가봐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마움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안 속아요. 그 다음에, 물론 법을 지킨 사람이 안 속지. 법을 지킨 사람이 안 속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속아요. 우직한 사람이 안 속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안 속아요. 한국 현대사를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정치적 선동에 잘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이 중요해요. 역사관이 제대로 쓰면은 절대로 정치적 선동에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역사관 제대로 쓰면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것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반미운동이 일어난다 했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나쁜 일 한 게 뭐지? 그리고 좋은 일 한 게 뭐지?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쁜 일 한 게 뭐냐? 내가 가다가 미국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얼마 전에도 경찰 신고도 못하고 한 적이 있느냐?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분여자를 겁탄한 적이 있느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절절을 메고 교통사고 한번 내었다가
여정생 둘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뭐 이사단장도 사과하고 팔문사령관 사과하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니까 국방장관 사과하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사과하도록 만들더라 이거죠. 그런 미국 사람은 의리숙한 사람, 의리숙한 사람이지 그 악질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5만 명이 죽었다, 7만 명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미국 사람으로 원망하는 것은 거짓말이구나. 이게 선동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싶다. 또 요새 유행하는 말, 북한이 못 사는 것은 미국이 봉쇄를 해서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오늘 타이한 김대중 씨였어요. 아, 미국이 뭐가, 북한이 못 사는 게 미국이 봉쇄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까? 북한이 왜 못 살아요? 자유를 안 주니까 못 사는 거지. 북한이 스스로 문을 닫고 있으니까 못 사는 거지. 아니 미국이 북한부가 내가 문 열면 죽인다고 합니까? 제발 문을 좀 열어라. 제발 자유를 주라. 문 열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 꼭꼭 닫고 있는 김정일 보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아 북한이 못 사는 것을 미국에 책임 전가하는 사람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구나.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또 핵 문제가 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권국가인데 미국도 핵무기를 가졌는데 북한 핵무기 가지는 것을 왜 막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럴듯 하거든. 아 그러니까 말 그건 말 되네. 미국이 참 제국주의적으로 말이지 너무 북한을 구박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국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핵무기를 가질 자격이 있느냐? 문명국가다. 문명국가다. 문명국가는 핵을 아무데나 쓰지 않는다. 러시아까지도 체첸으로 쳐들어갈 때 핵무기를 썼어요?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핵무기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나라만이 관리를 해야 되지. 북한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면은 살인 강도한테 권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형사는 권총을 가져도 되지만은 살인 강도는 형사, 권총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다르죠? 살인강도하고 김정일 정권을 비교하는 것은 살인강도에 대한 보도기예요. 김정일, 김일성은 700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700만 명. 여러분, 700만 명 하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을 거예요. 감정이 안 생길 거예요. 700만 명 죽는 거나 내 눈앞에서 한 명 죽는 거나 여러분들한테 주는 충격은 뭐예요? 한 명 죽는 게 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인간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걸 경험한 사람만이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700만 명 죽었다고 하면은 7만 명 죽은 거의 100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경우가 똑같아요. 그런데 700만 명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김일성이가 남침해서 한국에서 300만을 죽였어요. 김정일이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식량을 배급을 안 해주고 군인들한테만 배급하고 평양 사람한테만 배급하다가 굶겨가지고 300만을 죽였다. 또 말 좀 잘못했다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100만 명, 학대 700만 명 죽였다. 20세기의 4대 학살자다.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학살자, 민족 반역자, 독재자다. 700만 명이 죽으면 키를 펴면 160cm로 계산을 하면 되고 700만 명 죽은 사람을 그 시체를 일렬로 도로 위에 간다 하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700만의 시체를 일렬로 갈면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 우랄 산맥을 넘어가지고 베를린까지 가도 안 끝나요. 파리까지 가도 안 끝나요. 마드리드까지 가도 안 끝나요. 14,000km의 도로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인 우리 동족의 시신이 일렬로 깔려있는 그런 자를 보고 그런 김정일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견식 있는 지도자다. 견식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견식 있는 지도자. 또 현정은이라는 그 뚱보 아줌마가 만나보더니 김정일 뭐 지도자께서 해가지고 조치를 붙여주고 우리 언론이 그 학살자 김정일 뒤에다가 위원장이라는 말을 계속 붙입니다. 위원장.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 뒤에는 아니고 앞에다가 독재자로 붙이는 자들이
존재는 위원장이 없지만 되겠죠.